네, 오늘은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는 법의 저자 정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는 법 저자 정아정입니다. 6월 초에 신간도서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제가 그 프로필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이 어떤 뷰티 산업에 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직업이 미술 전공해서 한 12년 동안 초등학교 미술 강사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학년별로 들어가서 수업도 하고 특기적성 미술 수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에 다니면서 이곳저곳 계약직으로 한 12년을 했는데 직업 자체가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된 직업을 해야 되고 또 나만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조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노력하고자 이렇게 많이 자기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배우러 다니고 하다가 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피부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리고 제가 얼굴에 대한 좀 피부에 대한 욕심이 많고 네네. 관리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관리하다가 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만들어지고 얼굴이 좀 달라지고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네. 뭔가를 누군가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고 제 기술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예, 그래서 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관리를 이제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네. 와.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름이 하나 없으시네요, 진짜. 그 이제 원래 이제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갔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네. 뚱뚱이의 네. 삶을 살아보고 와, 네. 날씬이의 삶도 네. 살아봤습니다. 네. 한 78kg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엄마가 밖에 일을 하시고 불쌍하니까 그 떡볶이나 우동, 뭐 김밥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녁에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그거를 불쌍하니까 네. 챙겨주려고 깨워서 먹고 자고 했더니 진짜 한 달에 한 10kg는 그냥 찌더라고요. 네. 그때는 호르몬도 많이 왕성할 시기고 성장하는 시기인데 너무 과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한 78kg 그래서 은둔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네. 약간 좀 의기소침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화 우울증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잘 못 챙겨주시고 하니까 네. 제가 밥해서 먹고 네. 그런 생활을 해서 많이 좀 뚱뚱했는데 정신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뚱뚱한 게 조금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뚱뚱해도 네. 아, 난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저 같은 스타일은 뚱뚱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네. 또 자격지심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게 없으면 뚱뚱해도 괜찮아요. 뭐 꼭 날씬해야 된다는 법은 네. 없으니까 근데 제 경우에는 뚱뚱한 게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생에 대해서 되게 암울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했을 때 이때는 네. 먹어야 된다.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두 번의 출산이 있었을 때 그때도 한 80kg 정도 나갔습니다. 와.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춘기 시절? 네. 그때부터 약간 미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셨던 너무 거예요? 많았었어요. 너무 뚱뚱하고 그래서 아버지 옷 입고 다녔어요. 저는 교복을 입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옷도 사러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옷을 그냥 걸쳐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조금 놀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뭐 미팅 가는 자리에 저는 빼고 네, 그래서 조금 어릴 때는 약간 좀 폭탄 아닌 폭탄? 네, 좀 뚱뚱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귀여운 면은 있었거든요. 네, 네. 손목이나 발목은 되게 가늘었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언젠간 내가 네. 날씬해질 거다. 두고 봐라. 네.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릴 적이고 부모님들이 바깥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혼자서 있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혼자다 항상 나 혼자 뭔가를 하고 개척하고 항상 나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항상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이 덜 되고 굉장히 그 진행률이 빠르고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성취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그 두 번의 출산을 하실 때도 이제 몸이 이제 좀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살을 빼신 거예요? 그때 되게 뚱뚱했었는데 신랑이 이렇게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산책을 한번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여보 손 한번 잡자 그랬더니 나라 이러더라고요.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손 한번 잡자 이러니까 손 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워 죽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짧은 바지를 입든지 짧은 치마를 입든지 왜 그렇게 긴 치마를 입고. 저는 다리가 너무 굵고 뚱뚱하니까 감추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뭐 누구가 안 입고 싶어서 안 입나요? 외모적으로 안 따라주니까 안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한테 너는 평생 치마를 못 입고 아마 평생 그럴 거다 이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마 입으면 어떡할 건데 이랬더니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신랑이 그래서 장 지실 준비해라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스피닝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날 바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운동했어요. 하루에 거기가 스피닝이 아침에 두 번 타임 있고 저녁에 두 타임 있거든. 네 번 다 가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운동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쫙 빠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쫙 빠졌어요. 그때가 38살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쭉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죠. 네, 10년 동안 지금 운동과 피부는 진짜 미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러서가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뭔가 나한테 일로 많이 하고 피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를 못해 하는 때문이라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기 덕분에 내가 또 이렇게 내 자신을 가꿀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손님들이 오고 또 손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손님이 약속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되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리 옛날에는 정말 몸을 막 날씬하게 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일하려고 약간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거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서부터 피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서부터 원래 피부 관리도 하셨었나요? 혼자서 피부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다 10대나 20대나 70대나 80대나 여자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얼굴을 딱 본 순간 그냥 필러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막 산부인과 가도 저한테 필러 얘기하거든요. 아 여기 좀 넣고 여기도 좀 넣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의 간호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하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거에 대한 사례를 끝까지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데 미용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세요. 이거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손님들은 반은 안 해요. 근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 빵빵해지고 사각이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싫었어요. 그런 부자연스럽게 뭔가를 집어넣는 피부 속에 뭔가 집어넣는 거는 하기 싫었고 왜냐면 언젠가 그게 다 처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배우진 않았지만 피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하고 싶진 않았는데 또 피부 관리를 가면 너무 약해요. 그렇죠. 너무 약해서 솔직히 그 정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돌을 쥐고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화가 나요. 내가 해도 하겠다. 그때 그 순간부터 그냥 운동을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제 얼굴은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뭔가를 확 하진 않았는데 얼굴은 제가 관리를 계속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했는데 얼굴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니까 네. 처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예, 운동을 하면서 피부랑 거의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작가님 뭐 필러나 이런 걸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으신 건가요? 보톡스는 맞아봤는데 부작용 때문에 그 돈의 한 비용의 한 10배 정도는 들었었어요. 그때 부작용 없애는데? 네. 그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쪽에 맞았었는데 네, 주름이 네. 많은 분들은 보톡스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펴지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맞으면 이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어지는 분도 네. 있고요. 오히려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한 6개월 동안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랑한테 엄청 혼이 나세요. 네.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 네. 얼굴 그거 뭐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그걸 막고 불만을 토로하면 병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맞았으면 그만 어쩌라고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약간 좀 반감이 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맞는 거는 아니다. 네, 뭔가를 정말 우리가 메스를 대고 이 성형수술을 할 때 생각을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하듯이 네. 그런 필러나 보톡스도 정말 그 부작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도 듣고 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필요하면 네. 그때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속피부가 건강하면은 트러블이 없어진다. 일단 저는 작가님 책을 통해서 네. 겉피부, 속피부 이 구분하는 걸 처음 이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겉피부란 건 눈에 보이는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겉피부는 표피를 네.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속피부는 이 표피 안에 있는 그 속피부를 말하는 이게 진피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님 말씀은 만약 우리가 눈에 보는 겉피부에 뭔가 뭐 뾰두락지나 뭐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는 속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네. 튀어나온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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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피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육층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있으면 네. 예, 그러면 뭔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피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겉피부에서 아무리 해도 뭐 소용없다. 다시 생기니까. 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속피부가 깨끗하고 예, 건강해야 겉피부가 예, 좋아지는 거죠. 발현이 되고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지금은 셀프로 이제 피부 관리 하신 거죠? 저는 네. 그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 디스크 환자이기도 하고 동맥경화도 있고 네. 약간 건강에도 약간 청신호가 와요.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런 부모가 물려주신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나이가 먹음으로 해서 병들이 오지만 그걸 조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